변석계 이영수입니다. 이영수 씨는 아침 저녁으로 말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주문이 수시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잠자다가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초기 정개혁 증언집에는 이영수 씨가 어떤 일본인이 보퉁이를 주면서 한번 끌러봐라 해서 끌러봤더니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나와서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선뜻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항을 통해서 저 대만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서서히 이 증언이 바뀝니다. 어느 날 잠자는데 갑작스럽게 일본군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갔다. 친구가 와서 불러서 나갔더니 친구가 자기 입을 틀어막고 뒤에서는 일본군이 등에서 뾰족한 걸 찔렀다. 또 어떤 증언에서는 일본군이 마당에 찾아들어와서 마당에서 나를 끌고 갔다. 이렇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부대에 가서 전기 고문을 당했답니다. 이용수 씨가 조선의 어린 여인이 무슨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전기 고문을 합니까? 그런데 일본군에게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했는데 1993년도 정대협에서 나온 초기 증언집에서는 자기를 일본군 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자기를 주인이 끌어다가 머리끄댕이를 끌어다가 전화선을 풀어서 전기 고문을 했답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포주입니다. 포주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전기 고문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일본 군인이 자기를 전기 고문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박유하 교수의 법정에 가서도 일본 군인이 자기를 전기 고문했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대만 가미가제 특공대 위안부가 됐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대만에는 가미가제 특공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것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미 항공모함을 향해서 돌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상황에 한 여인을 보고서 찾아와서 이름도 지어주고 맨날 며칠 찾아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언 번복이 이용수 씨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용수 씨는 5월달 판결의 신문인가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나는 정대협에서 시키는 대로 증언을 했을 뿐인데 우파에서 자기를 가짜 위안부다 증언 자꾸 바꾼다 거짓말한다라고 공격하는데도 왜 정대협에서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대협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이용수 씨의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20여 년 이상을 이용수 씨에게 증언 번복을 강요하고 이용수 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사주하고 이용수 씨를 거짓 가짜 위안부라고 인식하게 한 그 장군인이 누구냐 정대협입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윤미향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용수 씨가 거짓말을 한 것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이용수 씨가 그렇게 증언을 바꾼 것도 정말로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거짓말을 사주한 정대협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하자! 그리고 이런 것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국회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용수 씨가 국내에서 미국 의회에서 프랑스 유럽 의회에서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전부 다 속속들이 밝혀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거짓을 어떤 누가 사주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